6장 주기도문 전체를 9절부터 13절까지 저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여섯 개의 간청을 주기도문이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첫째, 둘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셋째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가지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인데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있게, 용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한 몫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보면 늘상 하던 것처럼 주문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이게 거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옵니다.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 방대하고 웅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뿌리를 많이 못 내렸기 때문에 그냥 겉핥기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몸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참 훈련이 무서운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사태가 오기 전까지 저는 마스크를 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껴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통해 이걸 꼈는데 얼마나 불편한지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기 틈새를 내고 숨을 쉬고, 그리고 이게 귀찮아서 정말 너무나 마음에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손이 마스크에 가서 척척, 정말 무서운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하나만 허전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 마스크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낀 채 숨 쉬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생각만 하고 사택에서 부지런히 나와서 저 앞에 장로님이 제 이 열 체크를 하는데 앞에 딱 왔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본당문을 들어서는데, 아, 내가 마스크를 안 했구나. 마스크 안 하고 왔어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니까 이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도대체 이거 뭐 예배 마침 때나 하는 모임 마침용인데 하는 식으로 하는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의미를 생각하며 참 안 되지만 하고 복음서를 읽는 게, 이거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궤도에 올라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우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몸을 연결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세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렇게 연결을 딱 하세요. 그러면 묵상이 쫙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200만 명 쪽으로 쫙 갑니다. 어마어마한 그 뿌리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가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그냥 만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암기하기 쉽죠. 일용할 양식은 만나다. 두 번째,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를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하세요. 1만 달란트. 이제 이유를 저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겟세마네를 기억하세요. 일용할 양식 뭐죠? 만나. 죄사함에 대해서는 1만 달란트.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겟세마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순식간에 하더라도 그 거대한 광대한 문맥의 사건들이 와서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어요. 이런 문맥적인 것이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오늘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만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주님 자신도 이 말씀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은 뭘까? 하루하루 오늘을 위해서 주시는, 사실은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논쟁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의외로 답이 즉각 나와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것을 주신 아버지가 주신 만나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었던 그 출애굽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종과 노예살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수고해서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을 때 내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떡을 먹을 수 없다는 무서운 고정관념이 체질화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나는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가득하죠. 여기서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하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광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훈련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을 나누면 이들이 한 달 정도 됐을 때 애굽에서 가져온 떡이 떨어졌습니다. 떡이 떨어지자 거의 200만 명이 공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그래서 원망과 두려움으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 깊은 곳에 들어왔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해도 한 달입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곳에 애굽의 노예의 수고의 떡을 끊어내시고 그날부터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나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세상적인 방식의 떡에 대한 하나님의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다. 이 기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을 40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하나 더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곳이고 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써야만 의를 얻고 공로를 이루어서 무언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쩔어있는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죠. 직장이 없다는 것, 또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것, 절망이죠. 그런데 씨 뿌리지 못하고 수고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들을 넣으셔서 누가 과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지,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만나를 매일매일, 그것도 200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한 끼 먹는 것일 수 있지만, 내가 하루 분량의 것을 얻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족일 때는 그만큼 불어나게 됩니다. 200만 명이면 그날 200만 명이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이 양식에 대해서, 자, 또 다른 의미는 이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여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언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더 깊은 정체성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열방에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땅의 기업이 없습니다. 모든 열방들은 자기 땅과 자기 수고의 노력을 가지고 살지만 제사장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업의 노릇을 해주셔서 다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 더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약속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를 합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진 가운데 성막을 세워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만 합니다. 그럴 때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종류가 전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근원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오질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이걸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방인처럼 삽니다. 광야에서 아예 일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씨를 뿌릴 수 없고 파종할 수 없고 내가 수고해서 경작할 수 없는 처지에서 누가 너희를 먹이는지를 보여주마. 그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노예 근성이 씻겨져 나가요. 아, 은혜로 사는 거구나.
천지간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제 우리를 은혜로 먹이시는구나. 드디어 아버지 한 분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활이 걸리는 일인지를 그 절대 우선순위 주기도문의 그 첫 자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주기도문의 첫 자리,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게 목숨보다 중요하게 첫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다 더해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훈련을 하고 그 노예들로 메뚜기처럼 찌들어있던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주 자유해지고 이제 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는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방식으로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힘써야지, 그럼 더 많이 거둘 거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다시 나오겠지요. 그걸 부추기는 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 또다시 유혹을 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 훈련, 광야 훈련의 가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해주신다는 이 영적 아주 제로 포인트의 원리를 그들이 철저하게 몸에 배게 해서 이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면서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알았거든요. 이게 없어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의 수고한 것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40년간 이 영적 체질, 내면의 이 형상을 그렇게 철저하게 빚어주신 거예요. 그릇을.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주실 거거든요. 풍성한 복을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울 수 있는지를 열방에 보고 놀라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면 야, 내가 좀 힘을 쓰고 애썼더니 엄청나게 얻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게 그 훈련이 광야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단촐하고 심플한 기도는 정말 이제 이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이 1년 정도를 이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여러분 속에 훈련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쓰실 분량에 따라서는 큰 재물을 담아줄 그릇으로 준비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때마다 그럼에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에 바로 그러한 영적 기본적인 바탕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게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광야에서 낮추셨어요. 씨도 못 뿌리고 아직 건강하고 젊은데 일할 것도 없고 정말 과거의 경력도 아무 소용없고 이렇게 사람이 무력해지고 절망스러울 때가 없어요. 그렇게 낮추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렇게 시험을 40년 동안 좋은 의미에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노력해 사는데 씨를 뿌려 사는데 이러한 것을 다 뽑아내시고 아, 아버지가 먹여 살리는 거구나.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만드셨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제 염려할 게 없었구나.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영광이구나. 이것을 가르치는 기간이 40년 걸렸어요. 주기도문 여러 번 속에 이 우선순위가 딱 들어와서 일용할 양식까지 제대로 심겨지기에는 1년이 부족하겠지만 40년이 아니라 1년 만에라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 체질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훈련하여 마침내 목적이 뭐냐?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무리 많은 걸 부어줘도 이건 은혜다. 아무리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어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청지기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의식 아주 바닥을 치면서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이제 모든 물질이 내게 오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천하만국을 내게 줘도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전보다 한 3배의 재물이 확 들어오면 휘청해요. 휘청해. 그리고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겁니다. 테스트가 끝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딱 제시하면서 한 번만 절해라 하는 전 앞에 일거에 아버지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세상에 모든 걸 준다고 해도 그 재물을 다 가지고 너 누리게 해준다고 해도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천하도 주실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총리도 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를 낮추시고 광야 훈련해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러 먹여 훈련한 것은 마침내 너에게 열방의 빛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는데 자꾸 뭘 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 받았다가 더 안 좋아집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온전히 깨달아 만족하는 사람의 이 바닥에 제로 포인트의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제대로 박혀 들어오면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많은 재물도 때론 부어주실 수 있고 높은 지위도 주실 수 있고 왜냐하면 그래도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떤 도구로 쓰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 이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급성장하면서 이런 훈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성장했다가 퇴락하면서 불안해서 번영의 복음 온갖 이상한 정말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휘청거리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정말 주기도문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조금 더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요.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노력한 것에 따라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셔서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은혜라고 하는 훈련을 잃어버리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금세 40년을 훈련하고도 금세 이렇게 제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만큼 세상의 유혹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은 끈질기고 강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기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야 돼요. 원문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열방을 복을 주려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에 진심 어린 중심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약속의 땅,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갈 때는 가는 과정에서 모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원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이 훈련이 잘 되면 또 때론 분에 넘치게 넉넉하게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누리고 쓰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를 여러분 매일 중심으로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연히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만 기도 기억하시면 돼요. 1만 달란트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사함을 체험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끝나버린 이스라엘 전 역사의 근원이 죄 문제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죄삼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죄를 결정적으로 용서하셨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하신 겁니다.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이 다 치러주신 이 영원한 죄사함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자기 고백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1만 달란트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이것이 체감이 필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조그만 해코지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씩씩거리며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도 설교하겠지만 복음서 읽기 할 때 절대 혼자 그냥 멀리서 다른 사람 얘기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열두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딱 붙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의 시선으로 주님을 인접거리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하고 얼굴이 마주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을 대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다루시기 때문에, 왜? 제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가진 의문, 이 용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을 알고 역시 우리의 대표인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여러분 속에 다 이게 있잖아. 내가 한 세 번은 용서해 줬는데 저 인간이. 그 질문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집니다.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일곱 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베드로로서는 아마 가장 많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초대교회는 세 번은 아니라도 저희들처럼 한 번 정도, 매일 한 번 정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며 기도가 된다면 아마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건 몇 달 만에 될 것 같아. 이것이 거의 한 번도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1년 동안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이 그것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사건. 임금이 있는데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내 몸을 팔아라. 내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엎드려서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의 목을 잡고는 이놈아 빚 갚아라. 내게 참아주소. 내가 갚을 거야.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이런 못된 녀석, 내가 믿을 것 같았냐?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기 민망했죠.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네 이놈아, 내가 너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불쌍히 여겨 그렇게 탕감해 주는 게 마땅치 않느냐? 하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절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도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운 사람이 너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내게 아무리 힘든 일을 겪게 해도 백 데나리온이에요. 다들 서로 우리끼리 서로 해코지한 것들은 백 데나리온, 하루 한 데나리온이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석 달 조금 일하면 그
그거 갚을 수 있어요. 근데 1만 달란트는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그 당시 1세기에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은 좋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1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데나리온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20만 년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일당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20만 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양자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고 의롭다 여김 받던 이 죄사함의 새언약의 공로가 1만 달란트입니다. 20만 년 그 모든 것을 갚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뎠어요.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 버림받는 그 영혼의 무게가 그 주님을 찢어놨습니다. 이걸 겪을 걸 생각하시니까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들어서 피땀 흘린 기도로 할 만하시거든 십자가 외에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세 번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뜻을 따라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땀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속량금을 내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영원토록 찬양을 드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잠깐 제 정신을 잃고 내 욕심에 끌려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할 죄를 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이러한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새 언약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 서로에게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것은 1만 달란트를 기억하세요. 일용할 양식은 뭐죠? 만나입니다. 광야의 만나. 그리고 죄사함은, 용서는 1만 달란트입니다.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신앙 좋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억력 좋다는 게 신앙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를,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가로를 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가로를 친 것은 이게 중요한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가로를 치는 관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 기도를 드리면서 초대교회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모든 게 공동체 예배 예식 가운데 가장 좋거든요. 원래 다 이렇게 마침을 성령으로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와 같이 함으로써 이 주기도문을 딱 예식의 공동 기도문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주님께서 가르치신 세 번째 우리를 위한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전반부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죠. 약간 수동적이죠. 그리고
뭔가 방어적이죠. 그런데 그 후반부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간구를 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한 주제가 설교 한 편이 너끈히 들 수 있는 내용이죠. 시험. 그런데 여기서의 시험은 이 한 절 안에 문맥에서 보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 악은 악한 자, 사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는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끔 시험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도 그와 같고 또 아브라함도 주님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그런 어떤 테스트적인 차원은 다르죠. 야고보서 1장에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착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끌려가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오는 아주 해로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매일매일 초대교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이거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에 거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환경과 같은 본질이지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땅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십자가에서 그 정수리가 깨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이 다 승리를 하셨어요. 광야 시험에서도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마지막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걸 가르쳐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주님 재림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니엘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짐승, 그 다니엘이 짐승 이름을 대질 못했어요. 너무너무나 혐오스럽고 무서웠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그 형상이, 그래서 강하고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영적으로 음녀라고 해요. 바벨론 그리고 짐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환경은, 이 세속적인 환경은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다 수건을 씌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때론 핍박하고 우상과 이 이방의 종교들을 가지고 그들을 다 사슬에 매듯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온갖 그 계시록이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우리 시대를 말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갈수록 문화적으로도 문명으로 타락하게 하는 아주 자극적인 유혹들이, 그리고 교묘한 위협들이, 그리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로 구체화되면 더 무서운 세력으로
출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고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내 속에 아직 성화되지 않는 그 욕구와 본성과 어떤 습관들이 조금만 터치가 되면 그대로 시험에 빠져서 끌려갈 수 있게 하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 무서운 정치적 음모와 모략이 난무하는 곳에서 하루에 세 번씩 뜻을 정하고 정말 철저하게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과 풀무불의 늪지대를, 그 함정들을 통과해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가진 이 환경, 이런 곳에서의 유혹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겪은 시험들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을 터치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또 몇 달 헤매고 다니다가 또 주일에 등장하고 또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는 것은 다반사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피땀 흘리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서 같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가지고 피땀 흘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청원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으로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과 다음에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청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겟세마네를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를 딱 걸어 여기다가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안 했죠. 그리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어린 소녀가 하는 말 앞에도 부들부들 떨다가 주님을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쓴 자기의 처절한 실패,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다가 겪었던 그 무서운 체험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그걸 당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대로 삼켜질 건데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 다윗 같은 나의 주 목자께서 사자에게 물려가는 나를 그 친히 당신의 십자가로 처절하게 고난을 겪으시며 그 사자의 종소리를 깨뜨리고 나를 건져주셨다. 근신하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자기가 겪어서 경험을 해본 결과 하는 얘기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의미, 이것은 이 종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당신께서도 친히 이렇게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그 모든 이루어 놓으신 것에 힘입어서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든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